어떡하지? 넘치는데? 넘치는데요? 계속 부푼다. 마이 리얼 캠퍼스 뒤죽박죽 슬라임 방송의 에서입니다. 자, 이제 슬라임 만들어 볼게요. 일단 물풀을 짜줘요. 아니, 손가락 어제 다쳐버렸어요. 어제. 그치, 안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. 물. 이렇게 물이랑 물풀이랑 섞이게 섞어주면 돼요. 제가 혹시 망할까봐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왔어요. 이제 좀 굳어진 것 같은데? 근데 조금 넘친다. 넘치는데? 아니, 아니에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제가 약간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만들어 왔죠. 다 넣어볼게요. 맞아요. 제옷 색깔이랑 똑같죠? 제가 넣고 싶은 거 그냥 넣을게요. 검은색은 안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. 자, 이 섞는 중. 느낌 완전 좋아요. 예쁘죠? 슬라임 안 붙어요. 손에도 안 묻잖아요. 아니, 아니. 손에 왜 묻지? 잠시만요. 슬라임 무슨 느낌이냐면, 약간 만들기 같은 느낌. 만들기 그거 몰라요? 어릴 때 파는 거? 소리. 이거 다된것 같아요. 아닌가? 이거 막 굳었죠? 봐봐. 요. 진짜 굳고 있어요. 저, 봐봐. 이만큼. 약간 희망이 보이군. 방금 베이킹소다 넣었어요. 이거 폭탄 절대 안 일어나요. 이제 굳으면서 슬라임이 만들어지거든요. 만들어져요. 봐봐요. 이제 진짜로. 봐봐. 이제 슬라임 된것 같은데요? 제가 슬라임, 이거 준비 되게 열심히 많이 오랫동안 했다고요. 슬라임 만들었어요? 저가 말했죠. 오늘 실패 안 한다고. 보여요? 근데 조금 댕댕한, 이게 나랑 해보자는 건가? 그 발포 비타민, 그런 것처럼 그런 세정제예요. 그래서 퀴즈 낼 테니까는 그거 맞추면은 제가 드릴게요. 제가 슬라임을 인별 그거 마켓에서 샀어요. 근데 처음 샀을 때총 얼마 나왔게요? 아니에요. 만 원 업, 16,000원 업, 11,000원 업, 18,000원 업. 왜 답이 안 나오죠? 맞아요. 르비님 맞아요. 26,000원이었어요. 다른 퀴즈 낼게요. 제가 제일 귀엽게 생각한 고양이 이름. 체리 아니고, 코코 아니고, 개냥이 아니고, 나비 아니고, 치즈 아니고. 아니, 어렵게 해달라며요. 한 글자예요, 한 글자. 이건밖에 줄수 없어요, 힌트가. 수연님 맞췄어요. 뮤리였어요, 뮤리. 자, 수연님 드릴게요. 축하해요. 슬라임 버리는 법. 슬라임 어떻게 버리냐면요. 그냥 버리면 안 되고, 굳혀서 버려야 돼요. 굳혀서 일반 쓰레기에. 제가 예전에 되게 슬라임 많이 만져서 그런 거다 알아요. 자, 이제 끝낼게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어떠셨나요?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.